안녕하세요, 올리버 쌤입니다. 여러분, 카페 가는 거 좋아하세요? 아이고, 예쁜 카페 가서 예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? 아무튼 여러분, 카페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발음하세요? 아니, 내가 무슨 바보인잖아? 카페. 아, 맞다. 그 F 발음 해야지. 카페. 아니, 뭐 F 발음 제대로 한 것 같은데. 아, 혹시 그 카페? 아이, 뭐야?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? 여러분, 더 영어로 카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 못한 적 있으세요? 엄청 쉬운 단어인데 상대방이 왜 못 알아듣죠? 사실 영어로 카페라고 할 때 지소리처럼 들리면 좀 완전 다른 단어처럼 들려서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강세도 좀 많이 다릅니다. 한국말로 카페라고 하잖아요. 영어로 말할 때는 당연히 F 발음 해야죠. 카페. 근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좀 계실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카페, 까까까 G처럼 들리니까요. 원래 C잖아요. 그래서 C 발음 해보세요. 카페, 카페. 그리고 여러분, 한국말로 카페, 까아아아아에서 그 강세 있잖아요. 영어로는 E에 있어요. 그래서 카페. 그리고 미국에서는 A 소리는 에, 에. 이 소리랑 더 가까워요. 그래서 cafe, cafe. I ate breakfast at a cafe. I ate breakfast at a cafe. That cafe sells really good sandwiches. That cafe sells really good sandwiches. There's a new cafe down the street. There's a new cafe down the street. Have you been to that new cafe? Have you been to that new cafe? 자, 어때요? 앞으로 cafe 발음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? 오늘 표현도 K-캡에서 복습 자료 준비했습니다. 들어가서 말하기 연습 꼭 해보세요. 약속?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! Have you been to that new cafe?